오빠, 차남이도 온다고 했지? 저거 친엄마 제사도 아닌데 열심히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이가? 설마. 형님, 누나, 저 왔습니다. 어, 왔나?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습니까? 저도 좀 도울게요.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건데 네가 말라고. 이제 상마 차리면 된다. 옷 갈아입고 준비해라. 예. 아니 근데 과일 굉장히 신시한 걸 했네. 어,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아, 벌써 해놔 이렇게 깔끔하게 좋네. 아버지, 어머니랑 거기 잘 계시죠? 올해도 제사 붙으시러 오세요. 저희만 가볼게요. 아, 가슴. 몸에 이상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건강했던 오빠는 급성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자식이 없었던 오빠를 대신해 아버지의 혼외자인 차남이와 맞딸인 저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차남아, 오빠 가고 나서 묘터 관리랑 제사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왜 고민하노? 내가 당연히 해야지. 네가? 어, 내가 이 집안 차남이잖아. 제사는 원래 남자가 지내는 거니까 내가 할게. 그렇긴 한데 집안일은 원래 신경... 그리고 본묘터 관리도 내가 할 거니까 소유권도 내가 이제 받을게. 묘터 소유권을? 어, 관리하는 사람한테 원래 넘겨주는 거라며. 그렇긴 하지. 일단 알겠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산소 갔다가 오빠 묘에도 들러야겠다. 어? 정희 아이가?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 예, 아버지랑 오빠 산소에 좀 들러보려고 해. 그래. 아, 근데 너가 묘지 있는 그 땅 팔 거가? 예? 무슨? 차남이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몰랐나? 예? 아버지랑 오빠 있는 곳인데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래. 소문이 잘못 났는가 보다.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라.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설마 차남이가? 차남아, 누나. 그래. 얘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내일 좀 만나자. 어, 그래. 알겠다. 차남이니 부동산 개발업자도 만나고 다닌다며. 누나니가 그렇지 알았노? 그 사람들 왜 만나는데? 묘토 소유권 이전 받으면 거기 업자들한테 팔라고. 그 동네에 개발 소식이 있어서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라고. 아버지랑 오빠 묘토를 판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제사 지내기로 했잖아. 내가 제사 지내니까 그 땅 소유권도 내 거지.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엄마는 달라도 동생이라 받아줬더니 집안 제사는 이맘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 집안 장남은 내다. 그러니까 묘토 관리 처분권도 내한테 있고. 아니 그럼 당연히 묘토를 이전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 요새겠다는 것도 아니고 묘토를 옮기겠다는데 왜? 아직 네가 제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니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안 정통 핏줄도 아닌데 니한테는 권리 없다. 뭐라고? 누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이 집안 법적 차남이거든. 내가 제사도 지내고 묘토 소유권도 이전 받을 거니까 여자인 누나 니는 갓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뭐?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나? 딱 두고 보자.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자, 묘터 관리 처분권을 두고 정희 씨와 차남 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게 이게 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씨에게 친오빠인 이장남 씨와 엄마가 다른 동생 이차남 씨가 있었는데요.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미리 마련해두었던 사설 묘터에 개인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장자였던 이장남 씨가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6월 이장남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장남 씨는 미혼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었는데요. 이후 제사와 개인 묘지 관리 문제를 논의하자 이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분묘와 묘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정희 씨는 묘터가 있는 동네에 방문했다가 동생 이차남 씨가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묘터를 매각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정희 씨는 반발했고 이차남 씨는 제사 주재자도 분묘와 묘터에 대한 소유권자도 자신이라며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남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사 주재자에 차남 씨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사 주재자란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낼 의무, 그리고 이제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로서 묘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사 주재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네, 우선 민법상 권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그 금량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금량임야는 이제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 따위를 이제 함부로 이제 베지 못하도록 이제 설정되어 있는 임야를 말하고요. 묘터는 말 그대로 이제 묘지터를 말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묘토와 금량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네. 그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도 이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쓰지 않는 단위가 나왔어요. 네. 일정보. 네. 정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땅입니까? 네, 그 일정보란 이제 3,000평을 말합니다.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제곱미터 단위로 한 변환을 하면 이제 9,9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꽤 큰 이제 면적이고요. 금량임야의 이제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은 이제 묘지에 딸린 이런 부분은 묘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는 좀 다르게 제사 주재자가 상속 또는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 차남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우리 민법에는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주재자가 이제 제사용 재산에 승계받는 것 외에 뭐 다른 어떤 지위가 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이제 민법상 대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거냐 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사 주재자는 장남, 장손자, 차남 이렇게 아들이 먼저 승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장녀가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예,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이제 변경 전 종래 이제 판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90년대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예전 판례를 공부하셨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오래 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호주가 제사 그 주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이 2008년에 이제 협의에 의해 이제 제사 주재자를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이 또 이제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손자가 또 이제 장손자도 없는 경우에는 차남이 망인에게 이제 아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제서야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의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다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판례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최근이죠. 금년 5월 11일에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꿔버렸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뭐 남녀 적설을 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조리에 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한 사정을 봐야 되는데 혹시 그 민법상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 상속 결격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비슷하게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법 규정상 이제 제사 주재자의 그 제사용 재산 승계 규정에는 상속 결격자에 관한 천사조, 민법 천사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해당 판례에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거나 평소에 부모를 좀 학대하거나 모욕을 줬다거나 부모한테 위해를 가했다거나 조상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또 제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뭐 부모의 유지나 유훈에 관한 데 현저히 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추정 의사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이제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견을 모아 봤을 때 또는 이제 피상속인과의 생전의 그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정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사 주재자가 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 결격자인 경우에도 제사 주재자가 뭐 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판례 비춰보면은 제사 주재자가 차남 씨가 아니라 그럼 정희 씨가 되는 건가요? 이 사례가 이제 최근에 변경된 판례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본 사안에서는 이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남 씨는 자신이 제사 주재자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만약 상속 등기가 이제 이차남 씨 쪽으로 이제 된 경우라면 이제 묘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제 받아 오면 되겠고요. 네. 이차남 씨가 이제 분묘를 뭐 이장하려고 딱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금지시키는 방법 등으로 이제 소송상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차남 씨랑 이미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제사 주재자 확인 소송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를 두고 확인 소송을 거는 것도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러한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확인하겠다. 꼭 그것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 주재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사 주재자가 이제 여기서는 장녀니까 장녀는 이제 소유권을 좀 이전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문제되는 부동산을 다시 넘겨온다든지 묘토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사 주재자 지위만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 자, 그런데 제사 주재자가 묘토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집안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서 결정해서 묘토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 정말 제사 주재자 혼자 결정으로 묘지를 이장하거나 묘토를 매각할 수 있나요? 네. 그 현재 지금 우리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사 주재자가 분묘, 이제 금량임야, 묘토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이제 받고 있고요.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매도나 분묘의 이장은 제사 주재자가 지금도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희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희 씨. 배다른 동생인 이차남 씨가 아버지의 묘토를 함부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바람에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차남 씨가 아버지 묘토를 매도하려 하거나 묘지를 이제 무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좀 저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요. 더 자세한 거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